자,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의 차수를 a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a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항 얘기해볼까요? 시작. 항. 6분의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3. 상수하면? 마이너스 3. 다 알아서 지겨운 거 알고 있는데 공부 겸손하게 하라고 했어. 네. 대답해. 말하고 쓰고 듣고 읽고 생각하기. 공부의 기본이라. 네. 알겠죠? 2차의 계수 얘기합시다. 2차의 계수. 2차의 계수. 2차의 계수. 1? 2차의 계수. 다시. 너가. 1차의 계수. 이거. 1차의 계수 뭐야? 2. 2. 예, 다음 가. 가요. 1차의 계수. 2분의 1. 1차의 계수. 2분의 1. 2분의 1. 1이죠. 맞아, 아, 맞아. 2차의 계수.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 1차의 계수. 마이너스 5. 그 다음 상수하면 마이너스 3이었고, 다항식, 다항식. 다항식. 다항식이죠. 됐어요? 네. 차수 얘기해. 2. 2차죠. 네. 형님, 2차가 제일 큰 거니까. 예, 다음 가. 네. A 값은 얼마? 2. 그 다음 B값 얘기합시다. 6분의 1. 1이죠. 그 다음 C값 얘기합시다. 마이너스 3. 3이죠. 있는 그대로 식 세워보도록 합시다. 이거 얘 안 맞는다 손 들어. A, B, C값 얘 안 맞는다 손 됐어요? 네. 자, A 더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B는 얼마? 6분의 1 곱하기 얘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 먼저 곱하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네. 마이너스 6, 얘 약분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답은 얼마? 1.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세요? 네.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운 거 써먹어. 늘 얘기하잖아. 공부라는 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도 마찬가지야. 머릿속에 넣는 건요, 다 합니다. 머릿속에서 빼내는 걸 못하지. 머릿속에서 빼내서 배웠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있습니다. 까먹었다가 아니라고. 원래 있는데 다른 것들이 덮어져서 그게 안 보일 뿐. 그리고 다른 생각, 딴 생각들이 많으면 그게 많아서 안 보일 뿐. 무슨 말인지 이해 가? 답이 틀려? 뭔 말 하는지 이해 가? 빼내는 게 더 힘들어. 빼내는 거 자꾸 기억해내버릴 때. 그 다음 몇 번?